자, 이어서 저희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잘생겼죠? 잘생겼네요. 네. 나름 괜찮아요. 천만 배우. 김민구 씨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습니다. 해운대 천만, 광해 왕이 된 남자 천만. 네. 그렇죠. 네. 그죠? 아. 다 합쳐서는 뭐 거의 3천만. 오. 와. 이 무슨 짓인가? 이제는 전화가 아닙니다. 도부장, 네 놈이 도승지를 속이고 상선을 속였을지 몰라도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김민건 씨를 본 거예요. 네. 아니, 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저기, 본인이 그 단독 주연한 강철 대우는 조금. 그건 뭐야? 아, 그건 뭐야? 그건 뭐야? 개봉했어! 주연 아니었어? 2년 전에 개봉했어! 그래. 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철 대우는 배우를 못 받았나봐. 강철 대우는 뭐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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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자면 저기, 모두 어떤 그 배우 지망생들의 꿈과 희망이죠. 사실 저 얼굴로 주연한다는 거. 이거 네. 대단한 거거든요. 저 정도요. 어. 네, 이렇게 해야지. 저 얼굴로. 이상하죠. 아니, 저는 외모로. 하시죠? 아니 방금 어떠세요? 전에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지선 씨, 선배님이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요즘 기도 아이돌 많이 하는구나. 예, 예, 예. 요즘 기도를 많이 해. 야, 이제 덕담하면서 살아가고. 근데 예전에는 좀 성형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했죠. 성형 고민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꾸려고 했고. 아, 이름은 뭐예요? 뭐 별 고민을 다 했죠. 뭐 받아본 이름도 있었어요? 소세지? 뭐 이런 거. 소세지? 양배추 나오고.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라는 거? 소세지? 양배추 콤비야 뭐야? 양배추와 소세지야? 그러면은 뭐 이름도 바꿔보려고 했고 네. 성형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네. 견적서는 받아봤어요 그때? 받았죠. 오! 네, 그 이제 그 압구정동에 아주 잘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막, 코, 턱 해가지고 400에. 싸다! 정말. 네. 박나래 씨는 지금 총 견적 얼마 나왔었죠? 지금 제가 한 4,500 정도. 오~ 아니 그, 지금 얼굴이 4,500이 든 얼굴이에요? 어?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아니 그러면 성형 수술 하러 가도 돈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왜 4,500? 아무리 비싼 성형을 하더라도 네.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박나래 씨. 예. 4,500 들었으니까 네. 많이 돌아다녀. 자, 그러면 이제 김인권 씨의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권 씨의 키워드입니다. 작고 평범한 나 김인권. 홍경인 닮은 외모로 인생 역전. 안 닮았는데. 느낌이 잘 비슷해요. 아니, 저기 김인권 씨가 굉장히 고생한 얼굴이거든요.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되게 부유하게. 그렇죠. 굉장히 어렸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그때는 뭐 제 기억에 집에서 딱 수영복 입고 튜브 끼고 수영장 광안리 해변가에서 수영하고 즐기고. 아, 난 집 앞에 수영장 있었어. 집에 수영장. 아, 난 집에 풀장 있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정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권 씨가 어릴 때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셨대요. 도련님 소리 들었대요. 어느 정도였어요? 글쎄요, 뭐 부잣집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어렸을 때 뭐 장난감 아버지 롤렉스 시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장난감 그 아버지 그 일하는 데 들어가면 이제 도련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짧았던 한 그러니까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속자들의 김탄 같은 김탄 옆에서 그게 잘 사시다가 아버님이 또 외제차 타고 뭐 출근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조금 그 한순간에 망하더라고요. 그 저는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옆에 눕혀놓고 주무신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잘 안 누웠는데 유독 그날 따라 엄마가 제 옆에 누워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대구에 정말 이렇게 언덕에 집 두 채 있는 그 빨간 지붕, 파란 지붕에 그 파란 지붕에 새들어 살게 됐어요. 누구랑 같이? 저는 고모랑. 아, 고모랑. 아버지 부산에 계시고 어머니 서울 가시고 막 이렇게 다 흩어졌던 것 같아요. 뭐 뭔 그러니까 일이 아버지 사업이 망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망했죠. 엄마랑도 그럼 어릴 때 떨어져 지냈었어요? 네, 떨어져. 그럼 엄마 되게 그리우셨었겠네. 그렇죠. 저는 계속 엄마를 그리워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언제 합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유학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팔학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팔학군에 와서 거기서 저는 이제 반지하방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그리고는 어머니는 그 또 여행 사업을 하신다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해외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비행장에서 그 이제 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아, 교육하실 때? 왜? 이제 뇌종양이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뇌종양이 발병을 하셔서 그래서 어머니랑 만난 거는 어머니 누워 계신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희 같이 지냈던 게. 네.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셨어요? 네, 제가 그 이제 마지막 호흡기를 그때 저희가 이렇게 뭐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병원에서 이렇게 임종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살던 반지하방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때 앰뷸런스 타고 그때 제가 이 호흡기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호흡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걸 계속 펌핑 몇 초에 한 번씩 누르라고 관우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이제 제 방에 와서는 이걸 딱 놓으면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1등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그때부터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서 대학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국대학 영국영어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경인 닮아서 인생 역전이 됐다. 저는 이제 연출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배우 할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군대 영장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던 차였어요. 차에 그 조교하던 형이 저한테 야 일로 와봐. 너 야 너 홍경이 닮았다 일로 와봐. 그래서 뭐야? 그 영화 오디션이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송호였어요. 아 송호 제 데뷔작. 그래서 강소연 씨 나온 거. 네네네네. 저 홍경인 선배님이 고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대박 좋았죠. 스타가 되셨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 아름다운 청년들. 네. 경인 형님이 바쁘니까. 잠깐 바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찾는 중에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게 된 거죠. 홍경인 씨가 원래 캐스팅이 되는데 바빠서 못하니까 김인건 씨가 오디션을 통해서 송어를 찍었군요. 제일 닮았다 해서 뽑힌 거예요? 네네. 그 오디션 때 뭐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넘버3라는 영화에서 송광호 선배님이 막 그거를 제가 보여드렸던 꼭 갑시다 한번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헤이 존슨? 유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유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그러고 누가 또 걸어가? 뚜벅뚜벅 그러면 로버트 존슨은 갑자기 걸어오니까 뭐야? 피하게 돼 있어. 둘째 피하게 돼. 그러면 딱 그러면 로버트 존슨 빡 올리잖아. 그러면 딱 쳐도 한다는 얘기가 뭐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니야? 그러고 깔고야. 나온 작품 중에 해운대나 광해도 좋았고 송어도 좋았지만 방가방가 방가방가 진짜 재밌게 네. 본인도 그게 제일 기억에 좀 남지 않은 첫 주인공 아니었어요? 첫 주연작 첫 주연작이고 또 우리 강대한 방대한 형님 대한 형님하고도 같이 출연을 했고 그렇죠. 근데 나라가 부탄이었잖아요. 부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으면서 외국 사람인 것 같은 외모라 가능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재밌었어요, 그 영화. 진짜 네. 재밌었어. 아니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방대한 씨 같이 출연을 그렇죠. 하셨었거든요. 그때 네. 재밌었죠? 영화 찍으면서도. 아, 아주 재밌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몰라기 때문에 제 진심으로 그냥 보여줬습니다. 근데 김인건 씨 워낙 이제 미친 존재감이라서. 아, 미친 존재감. 네. 저 갑자기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연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연기 배우기 때문에 예, 반가 인해서 우리 아주 좋은 인연 됐죠. 그러니까 인건 씨 같은 경우 이제 그 영화 반가 주인공을 맡으면서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번에 예. 또 영화를 특별한 영화를 찍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신이 보낸 사람 어떤 내용이에요? 코미디예요? 아, 이번에는 코미디는 아니고요. 북한은 그 다른 종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하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탈북을 시키려고 하는 인물로 나오는. 아, 그러니까 좀 진지한 영화군요. 진지한 영화군요. 그럼 북한 말을 써요? 대사 한 규절만. 예. 아, 아재, 이거 해서 얼마 봤어? 돈 많이 벌면 내 밥 좀 사주기요.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근래 온 사람들, 한국도 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 영화 황해도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평양 쪽으로, 평양 이제 평안도 쪽으로 저는 이제 정말 그 뭐랄까 본토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로컬 로컬. 온순한이 몸에 등불이 스며, 부모님들이 남겨주리 스며. 저는 표준어, 표준어. 북한의 표준어. 저기 전화 더 잘해요. 인생 역전도 하셨고 또 이제 영화 섭외 요청도 많고 가끔 야.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하면 재밌겠어요. 그러다 싸워요. 그래요. 옛날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이제 셋 딸하고 부인에게 한마디 하세요. 아하. 이런 거 처음 해보시죠. 아니 뭐 부인한테 영상 편지. 아니 저 해보긴 해봤지만 네, 그래요. 잘하시겠네요. 아 여보 뭐 저기 딸 세 딸 키우느라고 참 고생이 많소. 이 세 바퀴 나온다고 최근에 좀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하고. 예민해. 여기 너 왜 예민해요? 야 이 사람아 세 바퀴. 아니 이렇게 왜 우리가 잡아먹어. 우리가 진짜 사람이야? 어쩐지. 진짜 사람이야 뭐. 아니 왜. 왜 그랬냐면 TV 프로를 제가 텔레비전을 사수를 해야 되니까 네. 애들은 다른 거 뿡뿡이 보자 뭐 보자 하는데 제가 아, 그걸 네, 세 바퀴 모니터 하셔야 되니까 모니터 좀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간 뭐 그런 그 정도 예민인데 하여튼 여보 고생이 많어. 내가 앞으로는 우리 좀 알콩달콩 재미난 일도 많이 만들면서 살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 벌써 딸이 셋이잖아요. 여기도 빨리 하나 나세요. 또 하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